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비로우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과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얼개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얼개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고 이제 또 다음 주일이면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고 김희준 집사님, 우리 이영경 목사님 남편이시고 또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암투병하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2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그곳에서 장례 일정을 논의 중에 있고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회실에서 계속 우리 이영경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동인 집사님이 영국으로 1년 동안 장기 연수를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환 교우 또 이지수 교우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역시 기원드립니다. 김장복 집사님 한국 남성 합창단 창단 64주년 기념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9월 5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자 권사님 아드님 되시고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이신 우리 권우왕 목사님 그동안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목회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엘버타주의 스태틀러에 있는 에어스카인 앤 빅 밸리 유나이티드 철치로 담임 목사로 새롭게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성가대실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으면 9월 11일에 1차 투표 결과를 공고하고요. 그리고 18일에 2차 투표 공동의회를 역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신우회 임원 수련회 9월 3일부터 4일까지 교회와 인사동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2학기 교회 장학생 지금 선출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10명, 성가대 7명, 탈북 대학생 4명, 그리고 청년 5명, 권사의 성적 3명을 선정했습니다. 장학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 성경의 형수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장생태 목회자 대회 오늘부터 31일까지 저와 강승근 목사님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교회 목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생태 관련된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녀와서 또 다음 주일에 창조절 때는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의 기금 마련 파자회 오늘과 다음 주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회 봉사자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9월 교회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자 장로 피테 공동의회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은 18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동의회가 또 있고, 그리고 원래는 성경 공부가 2주, 4주 이런데요. 이번에 박재준 전도사님이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 관계로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한이웃헌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한이웃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헌금들을 함께 묶어서 선한이웃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혹시 그 가운데 나는 미혼모에게 이 헌금을 꼭 하겠다, 탈북민에게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하겠다 이런 뜻이 계신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명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앞으로 좀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선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밑에 보시면은 성만찬 참여 동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함께 주님의 만찬 나눌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오니 오직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케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로 너도 모르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소서. 보기에 참 좋다 하신 주님의 형상인 우리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고 너를 추앙하게 하소서. 자비를 베푼 자가 곧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라 하신 주님, 병고, 생활고, 시기, 질투와 오해, 물난리, 불난리,
사회, 경제, 정체적 소외와 억압 등 뜻밖의 역경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너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며 다른 이를 도구화하는 너의 모습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우리 모습임을 자백하게 하소서. 자기 기만에 빠져 거짓을 일삼는 너의 모습이 첫 닭에 울기 전 천만 번도 더 주님을 부인해온 우리 모습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비늘을 벗겨 눈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로 전쟁과 기아, 생태 위기, 억압적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눈 뜨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온갖 불행과 순환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안식일에 18년간 굽은 허리를 고쳐주신 주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오래도록 굽어진 우리의 심령을 곧게 하사 우리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경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지켜주신 경동 77년의 예언자적 전통과 당면한 현실적 필요를 통합하고 주를 앙망하며 경동의 미래를 창조해낼 일꾼을 보내주소서. 몸도 맘도 혼도 연약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경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임영섭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이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삶과 신앙에 대한 원칙은 매우 간단하고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한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했던 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우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어떤 운동 경기 대회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고대 올림픽 같은 그 이스미안 경기라는 그 대회가 2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창 던지기도 하고 또 레슬링도 하고 여섯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치열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싱 경기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복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의 목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복싱 경기나 달리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을 굴복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친다고 할 때 이 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바로 권투 경기 때 주먹으로 때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인생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기고 성취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굴복시키는 바로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달리기는 나의 힘과 스피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리는 경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달리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함께 읽은 이 잠언과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잘 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는 아예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 당시 시대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맹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맹세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것은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라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자주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우들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을 시작하거나 무언가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 축하 편지나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나 카드에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항상 격려의 말씀으로 적어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9절뿐이 아니라 1절에서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문학적인 관습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것이 이 성경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항상 그 본문에 그 이야기의 중앙에 위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성경 저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이 5절 한 가운데에 배치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바로 이 구절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구조물,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께 맞설려고 했지만 사람이 자랑하는 그 엄청난 바벨탑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직접 내려오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주제이고 그것은 이야기의 가장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도 보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 잠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앞에 나오는 내용과 구절을 세어보면 약 180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장 이후에 나오는 잠언의 내용을 보면 그 양이 역시 180절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8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2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십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4절에서는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신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어질고 진실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간 세상과 역사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주권자, 섭리자, 심판자,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도 결국 그 길은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도 그만큼 중요한데 왜 인간의 역할은 그토록 축소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특별히 시간과 공간에 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토록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앞에 있고 우리의 현실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다 이렇게 말하고 지난 과거는 돌아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어 단어들을 몇 가지 보면 매우 독특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befo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f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before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after는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before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 시간적으로는 우리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영어 단어는
시간으로는 과거를 가리키면서 공간적으로는 앞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그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efore 뿐만이 아니라 다른 behind나 ahead of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비슷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영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구약 성경,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거를 가리키는 리프네이,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우리의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미래와 내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와 내일이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어제는 우리의 뒤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걸어가고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뒷걸음질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권투 경기를 하듯이 주먹질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가? 육상 경기를 하듯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달리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는 우리는 운동장에서 전력을 다해 뒷걸음질치며 뒤로 달리기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당장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 뒤에 놓인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볼 수 없고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도 모레도,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한 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 등 뒤에서 펼쳐지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서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 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캄캄한 등 뒤를 향해 갈 수 있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야만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의 운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항상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내 시야에 들어오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한 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모두 달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일을 향해 뒷걸음질 칠 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들리우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 치며 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